우리가 그 간증은 어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자꾸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예, 보통 우리 평상시 삶 속에서도 늘 간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표, 예,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 사랑, 사랑 때문에 하나님 보시고 사랑하시고 사랑해서 하나님 섬기고 사랑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0년 전에 이런 6천 원을 주셔서 12개의 하나님의 학교를 세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 사랑, 사랑 때문에 하나님 보시고 사랑하시고 사랑해서 하나님 섬기고 사랑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7년까지 이런 2천 번을 주셔서 12개의 남녀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랑, 사랑 때문에 하나님 보시고 사랑하시고 사랑해서 하나님 섬기고 사랑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7년까지 이런 성원을 주셔서 여러분의 감미한별을 세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그렇지 않고 주님이 설교를 짧게 하라고 했는데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로 눈으로 본다요 자세히 보고 이의 손으로 간증하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구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에 너희에게 전하는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믿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두 세상에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신실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신앙들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만세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신 주님 귀한 동역자들이 참으로 헌신하며 주님 아버지의 비전에 쓰임받고자 드린 모든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또 난민구조헌금, 난민학교헌금, 또 훈련센터 헌금 모든 헌금에 주께서 신이 안수한 차를 해주사 참으로 백배의 차고 넘치게 역사하시고 수확하게 하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네. 온전히 저희들의 겸손함으로 끝까지 재물의 청지로 성공하도록 가정가정마다 심령심령마다 주의 강한 임재로 역사하시사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네. 시간에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친히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을 기름부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저희가 더욱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가까이 가고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깊은 교제가 뚫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이나 또 해외 그 24시간 릴레이 이렇게 릴레이 기도 동참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우리가 24시간 그 릴레이 금식 자꾸 금식자고 그러는데 금식은 아닌데 릴레이 기도 중에
저에게 또 특별히 이렇게 도전하시는 게 이걸로 인해서 삶 가운데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매일 가정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 훈련을 쌓아라 되게 그런 말씀을 되게 강한 감동을 주셔서 저도 되게 이렇게 막 11시 되면 얼른 올라가서 내 방에 가서 막 문 닫고 기도해야지 그런 강박관념보다도 제가 하루 종일 물론 11시부터 12시까지 더 집중해서 주님께 기도하지만 하루 종일을 더 되게 민감하게 보면서 와 깜짝깜짝 제가 놀라는 거예요. 제가 일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했는데도 무슨 일을 하면서 그 일 자체에 이렇게 확 몰두하는 거 이게 되게 그 남자들의 좋은 습성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남자들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부부도 보면 남자들은 일에 이렇게 몰두해버려요. 몰두하면서 몰두할 때는 아내가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도 귀찮아요. 그 하여튼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보면 또 이제 밥을 먹다 보면 아내가 피곤해. 그리고 이제 너무 남자의 비밀을 너무 듣지나 하여튼 근데 우리가 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제목이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그래서 계속 주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올해 도전이 도대체 사랑이 얼마나 커지고 있어? 항상 시작은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어? 거기서 항상 시작해요. 우리 김광희 목사님들 강조하실 때 그 억지로 사랑을 해보지 마라. 그건 완전히 가식적이고 참 사랑도 아니고 먼저 하나님 사랑을 체험해라. 그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데 집중해서 사랑을 받는 만큼 사랑을 베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가 하면은 되게 이렇게 깜빡깜빡 이제 많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보이자는 말에 그 일본말로는 겐세이라고 그러는데 일본말 알아요? 그 당구를 보는데 아무튼 근데 마귀의 이제 방해를 자꾸 받아요. 마귀의 방해를 받는데 그것이 자기도 방해받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멘토링이 필요해요. 지금 멘토링 신청을 하니까 안 오고 계시는데 아니 안 오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뭐 하여튼 저는 이제 하여튼 기다리기로 했어. 그리고 선교지 가는 것도 누구에게 부탁 안 할 거예요. 이번에도 뭐 강사 한 번도 준비 안 돼 있었어. 그래도 이제 그냥 해. 그러다 죽으면 순교니까 하는 이제. 전 여러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할 거야. 뭐 비행기 펴가지고 뭐 브라질도 뭐 이렇게 저런 건데 일찍 알았는데 알아서 펴 끊으세요. 뭐 어느 표를 끊든지 뭐 쌍표를 끊든지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너무 자꾸 많이 편들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오랜만에 어떤 분이 저뭐 신학교를 가고 싶다고 자기는 나를 감동시킨다고 그러는데 나는 바로 경매가 나가는 거야. 신학교 갈 생각하지 말고 주인과 순간순간 매일매일 교제 좀 해봐.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아셨어? 그래서 나도 몰라.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셔. 주님하고 교제하는 게 중요하지. 뭐 신학교 가서 뭐 쩍쩍쩍 더 알고 싶어?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지식은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지식에 대한 갈급증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정신 차리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이 원하셔. 주님이 이걸 원하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주님이 원하시니까 좋은 음식도 먹고, 주님이 원하시니까 낮잠도 자고. 하여튼 우리는 끊임없이 이 포커스의 초점이 주님과, 그 마귀는 항상 이 핵심을 놓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정법이에요. 그래서 핵심을 놓쳐.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 뭐 교인들 보면 뭐 신학교 갔다 그러고 신학교 졸업했다 뭐 야 천만의 말씀. 신학교 박사증을 가졌던 그 어느 목사님이 겸손하게 저희 교회 와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시면서 저하고 친해져가지고 태국제 이야기인데, 거의 한 30년 전 이야기인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거 신학교 가서 믿음만 없어졌습니다. 믿음만 다 팔아먹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막 그러는데, 우리는 늘 핵심에 대해서 초점 맞춰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도 좋아요. 좋은데 그 교회 안에 있는 훈련이나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훈련 프로그램은 많은 경우에 원래 목적은 좋은데 거기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마음의 자세가 틀어져가지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훈련을 마쳤다. 그런 게 부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금 어떻게 지금 여러분이 좀 이게 큰 그림을 나누고 싶은데 이제 이 주님의 사랑이 누구다 그러면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럼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막 그러다가 혼났어요. 네. 사랑의 본체는 누구세요? 하나님. 근데 네가 세인트 오거스틴이요? 갑자기 그러신 것 같아요. 세인트 오거스틴도 하나님 놓고 막 고민하다가 야단 들었어. 그 유명한 환상을 아세요? 제가 강의하다가 너무 재미있는 여자 이 비디오를 좀 찍었으면 좋겠어. 강의를 막 하고 있으면 막 즐겁게 들어요. 근데 질문을 딱 하는 순간 다 정직해가지고 갑자기 얼굴이 다 끌어가지고 야 진짜 이 비디오를 좀 찍으면 이게 반신이 되겠다. 세인 오거스틴이 꿈을 기억하시냐고.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못 부딪히면서 그러다 꿈을 꿨는데 어느 날 꿈에 바닷가에 어떤 어린애가 모래구덩을 파놓고 그것도 조그만 바켓을 가지고 바다에 뛰어가서 물을 갖다 모래구덩에 담는 거. 그래서 얘야 너 뭐하니 그랬더니 이 바다를 여기다 다 넣으려고요. 그러니까 세인 오거스틴이 얘놈아 말이 되냐 이 조그만 모래구덩에다가 저 바닥으로 어떻게 다 넣고 거기다가 지금 해가 지는데 집에 빨리 가야지. 그랬더니 그 애가 딱 뒤를 쳐다보면서 아저씨는 인생에 해가 지고 있는데 뭘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단 듣다가 깜빡 꿈을 깼어.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서두르지 않아야 되겠다.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서 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까 막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하나 주님이 좀 가르쳐 주신 게 이제 너무 이제 의욕적으로 변한 것이 주님이 어떤 사람을 향한 사랑이 참 사랑인지 아닌지 그걸 아는 것을 잠깐 가르쳐 주셨죠. 지난번에도 말씀 나눈 것 같은데 네. 주님의 임재 속에 들려서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품는 마음. 그러면 그것을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품는 마음을 내가 공유할 때 그게 참 사랑이다. 네. 이걸 이제 하나 가르쳐 주시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더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데 주님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 본체야. 그리고 그 신앙의 본질은 지금, 그래서 그 주님과 가까이 갈수록 사랑을 더 알게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과 교제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고 사랑을 잘 나타낸 책이 요한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에서를 좀 샅샅이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대목도 뭐예요. 그런데 이 시간도 여러분이 말씀과 물론 찬양 드리면서 또 주님을 만나고 또 중보기도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껍질이고 이게 아무 효과가 없고 시간 낭비예요. 우리는 하나만 더 언급하고 세월을 언급하고 본론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한국분들은 전 세계에서 1%의 교육 수준이에요. 1% 탑 교육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분들은 얼마나 교육을 많이 잘 받는다. 근데 그 좋은 것도 있지만 거기에 그 지적 갈급증이 이게 성경에도 적용돼서 말씀을 막 이렇게 배우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문제가 한 말씀이라도 철저히 지키잖아요. 한 말씀이라도 철저히 지키죠. 하나님 말씀은 왜 그 말씀 자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한 말씀이라도 철저히 지킬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너무 갈급해. 그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이미 주신 말씀을 철저히 그렇다고 성경에서 받아도 또 그렇게 우리가 소문내면 안 돼. 하여튼 성경은 더 읽으셔. 더 읽으시면서 성경은 우리의 영의 거울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영의 마음을 크 뒤집어 보셔. 성경을 읽는데 아무 감동이 없고 나의 영적 상태가 안 보인다. 그러면 지금 헛짓하고 있는 거야. 좀 많이 좀 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되게 지금 착하게 했구나. 왜 이럴 수는 했는데 한 말씀이라도 철저히 하면은 예. 그래서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사역을 하시고 지금 요새 최근에 다시 그 조용기 목사님의 또 우리 뭐 김광식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옥 같은 설교들을 이게 유튜브에 나와요. 와, 그래서 저는 때로는 제가 그 조용기 목사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주님 첫사랑 5년 딱 끝나고 저 신학교수 정말 눈만 오고 춥고 그 산간 지역에 가서 심지어 저보고 교회를 세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 그 와중에 어느 분이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한 160개인가 그때 카세트 했는데 그걸 갖다 줬어요. 그걸 제가 엔조이하면서 듣고 또 듣고 막 그랬는지 그분의 용서니 그분이 그분한테 사실 감사 물론 이성 목사님도 시작했지만 그 조용기 목사님 항상 뭐라고 그러세요? 자기가 상담하다 보면 성도들 문제 90% 이상은 감사만 해결된다. 감사만 해결된다. 모든 문제는 감사만 해결된다는데 사실 저도 그걸 가만히 묵상하면서 실제 이제 수십 년 경험을 받으니까 감사하면 해결될 건데 그걸 찾지 못해요. 오늘 어디가 오늘 제 말씀을 영어로 띄워주세요. 우리 한국말은 왜 그러신가 몰라. 첫째 영어로 해야 참 의미가 여기 처음에 that which 이렇게 나가버려요.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인데 that which 해버려. that who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아주 태초부터 우리가 들었었고 이 말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여기는 that which 이렇게 which로 나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의 인격만 나타내고자 하는 그 who 예수님 그 인격 그 체를 인격체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인격체를 위해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 내가 인간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해서 후시로 들렸어요. 네. 다행히 여러분들은 영어 실력은 다 됐으니까 한국 가서는 이게 어떻게 설교가 될지 몰라 하여튼 그래서 그 태초부터 계신 분인데 그분을 우리는 직접 들었다. 내가 귀로 들었어. 귀로 들었다니까 그 다음에는 We have seen with our eyes. 내 눈으로 봤어. 내 눈으로. 세 번째는 which we have looked upon. 나는 가까이 따라가면서 봤어. 요한은 누구예요? 이너서클 세 명 중에 한 분이야. 요한은 열두 제자와 클래스가 달라요. 예수님이 변호사상에 가실 때나 회당장 야이로다를 치료하실 때나 어쩔 때 아주 중요할 때는 또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때는 왜 그러셨는지 꼭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만 데리고 들어갔어. 그래서 그 현장마다 가까이 가서 본 거야. 저는 김광희 목사님 계실 때 어디 선교지를 가거나 그러면 나는 그 생각이 번쩍 나서 김 목사님 어디서 중복이 이게 안수기도 하고 계시면 설교 끝나고 안수기도 하고 계시면 안수기도가 7,800명이 줄을 서기 때문에 2시간에 저는 그 옆에 기도하는 걸 듣고 있었어요. 저는 기도하고 왜? 놓칠까봐 나는 이너서클 되고 싶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은 아주 정확하게 나는 직접 가까이에서 봤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손으로 만져봤어. 그게 무슨 이야기야? 예수님도 만져봤지고 예수님도 만져봤지만 예수님이 치료한 사람도 가서 만져봤어요. 그래서 이 태초부터 있던 분이 누구냐?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 그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기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인 것을 그 태초부터 계신데 나는 인간적으로 네 가지를 했다. 네 가지. 부럽죠. 저는 여기까지 보면 되게 부러워요.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근데 4절까지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2절은 지금 네 가지를 설명했는데 너무 강력하니까 그 네 가지를 조금 더 가로해서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설명하는 대목. 그래서 영어로는 분명히 가로가 있어. 근데 우리 성경은 튀어먹기야. 하여튼 난 알다가도 모르겠어. 우리 성경. 그래도 기독교가 알려주면 하여튼 그래서 이 생명은 manifested.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보았어. 그 생명체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막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다고. 그리고 그것도 증명됐어. 우리는 왜? 돌아다니면서 증거했잖아요. 예, 두 명씩 다니면서 증거해라고 증거하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유가 나와요. Show unto you the eternal life which was with the Father and was manifested unto us. 지금 사도 요한은 자랑하려고 이 책을 쓴 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풀어주려고 이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로 안에서는 너에게 지금 영원한 생명을 보여줬지 않느냐. 영원한 생명을 다 받았으니까 지금 믿는 자들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믿는 자들 여기 지금 불신자들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도록 하려고 그걸 그리고 정말 사랑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려고 그러면서 3절에 가면은 이 that which
1절에 나왔던 그 that which를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했고 그것을 너에게 지금 알려준다. 알려준다. 그런데 그 네 가지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져봤고 직접 체험해봤고 이 네 가지를 이것은 인간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너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리고 지금 선포 알려주고 있는 이유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우리와 사귐이 있고 우리와 사귀고 나아가서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와 여기서는 그냥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예수님 그 메시아인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와 사귐이 있고 이 말 뜻은 우리처럼 사귐이 있고 그래요. 우리처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고 했냐니 이 글을 읽는 분, 이 글을 읽는 믿는 자들은 나처럼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옆 사람이 이해 좀 하세요.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만 찾고 누구나 잘해라 그러지 마시고 자기 사도 요한처럼 내가 예수님을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답니다. 잘한 거 맞아요. 사도 요한처럼 내가 삶 가운데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게 4절에 these things we write unto you. 여기 4절 우리말 성경은 유가 다 빠져버렸어요. 유가 빠지고 하려니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사도 요한이야? 아 우리가 지금 읽는 자야 누구야? 야 진짜 우리 성경은 왜 이렇게 번뜩 들었었나 보다. 여기는 정확하게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귐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귐을 체험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돼 기쁨이. 그래서 남은 시간에 잠깐만 어떤 사귐인가 여기서는 그 사귐은 아버지와의 사귐이야. 아버지와 여기서 막연하게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몇 번 하시는지 저는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고백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사도신경 할 때 저는 무지하게 빨리 해요. 할 게 많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어렸을 때 가정예배 때 사도신경을 그대로 수천 번 외웠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그 사도신경 고백할 때 난 모르겠어.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까. 그래서 나는 거기 고쳐서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저는 그래요. 고백은 좀 개혁하자고 개혁해서 제대로 하자고.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세요. 막연하게 가르쳤다가는 나중에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잘 들으세요. 특히 남자는 대학교 가는 즉시 빠이야. 우리 지금 순산이 대학교 가는 즉시 오지가면 제 할머니가 얘가 돈이 필요할 텐데 많이 용돈 주라고 하라 그랬더니 둘째 딸이 엄마 걔 인터넷으로 튜토리 가서 돈 잘 벌어. 돈 잘 벌어가지고 학비까지 막 벌어서 내는데 무슨 뭐 용돈 옛날 부모들 용돈이 뭐 필요하다고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빠이 지 부모는 딴처럼 각오하셔. 뭐 품의 자식이지. 근데 지금 제대로 가르쳐야 돼. 내 죄값을 치르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 그 말만 있었으면 내가 수천번 외우면서 나는 억울해. 내가 그 사도신경 그렇게 외우고
대학교에서 막 방황하고 예배도 까먹고 못된 짓도 하고 anyway 교제야 교제 나와 어떤 관계냐 여기서는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실 때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 몰라요 근데 사견을 제대로 하셨으면은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여러분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서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 어쩌면 좋아요 네? 이 첫째 하늘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어쩌면 좋아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나라가 이마옵시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귐의 핵심은 여기서는 아버지와 그러면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는 진짜 거기에 철저한 아버지 그럴 때 거기에는 나를 아들 삼아주신 감리께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그럴 때마다 좀 박차를 쉬었으면 좋겠어. 쉬어서 좀 주님 앞에 내가 지금 누구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는데요? 나를 아들 삼아주셨잖아. 그러면 거꾸로 나는 누구야?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럼 하나님 아들은 내가 지금 뭐하고 살고 있어? 그런다면 그 아버지는 나를 이 첫째 하늘에 살으라고 보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무슨 하셨냐니 피의 언약의 약속을 했어. 너 첫째 하늘에 가서 살아도 내 피의 언약으로 너를 장중에 붙잡고 너를 순간순간 지킨다.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 그럴 때 아버지와 사귐 속에서 이게 막 감독으로 끌어올리고 우리가 리빌드업 돼야 돼. 리빌드업. 그러면 거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귐이다 그럴 때 그 예수님과의 사귐은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었어야 돼. 근데 내 죄값을 치르시고 근데 그걸로 끝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도 또 죄를 지었어. 또 넘어졌어. 그래서 sanctification, 그 sanctification 그 과정에서 붙잡아 주시지 않느냐. 예수님이 함께해서 붙잡아 주시면. 그래서 그걸 붙잡아 주시려고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오셔서 붙잡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그래도 진짜 곰탱이같이 느려도 저 자신을 봐도 40년 전에 의뢰에 왔을 때보다는 괜찮아 조금 나아졌어 할렐루야 별로 감동해 우리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 예. 주님과 교제 이제 가끔 미시 부사님 저한테 공감치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나중에 후회하지 마. 아 이게 그게 나중에 후회하지 마. 그래. 그렇게 돌아다니고 싶어? 네, 물론 이제 화가 났을 때. 나중에 나 없어진 다음에 후회하지 마. 막 이게 막 공간 심으면 저는 바로 이제 속으로 방으로 들어가요. 오션을 기억을. 지금 또 이간행이 자요. 어디서 또 갑자기 튀어나와서 너를 죽었다고 막 그런 거 이제 하여튼 그런데. 그래도 가만히 묵상할 게 있어요. 그래서, 아. 하루하루 동안 어떤 자세로 미스부산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은 그걸 함께 말씀하고 계신다. 내가 선교지 가야 되는 걸 우선순위가 가야 돼. 가야 되지만 선교지 가서도 마찬가지고. 선교지 갈 때 항상 또 미스부산이 저한테 한마디 딱 궁금해하는 말씀이 있어. 나 있을 때처럼 행동해. 나 있을 때처럼 행동해. 지금 공간이야 축복이야 하여튼 근데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 주님과 교제하는 만큼
주님과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교제 못하는 만큼 아주 후회해. 아주 후회해. 내가 주님과 조금 더 교제할 걸. 그래서 빌리그라 목사님 뭐라고 해서 자기가 90살 넘어서 세 가지로 후회한다고 그러죠.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할 것.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 캠페인이 있고 이게 말씀 이걸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매주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아서라 한 달에 두 번 해도 첫째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예배는 모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는 그때그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에 참 거기에 주님과 교제하는 만큼 결론은 내가 사랑이 커져요. 예수님한테도 이한 점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만큼 사랑이 커집니다. 여러분이 팩티컬하게 다 느끼지 않으세요? 내가 감성을 주니까 이미 주님 놓쳤어. 근데 거기 무슨 사랑이 남아있어? 내 권리, 내 일, 내, 내가 인정받는 거, 뭐, 내가 해야 될 일, 뭐, 이런 것밖에 안 남아. 네. 그러면 이제 조급해지고, 내가 혼자 해야 될 것처럼 짜증나고, 도와야 될 사람들은 어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당신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가져왔습니다. 네. 우리의 기쁨은 사도 요한이 주님을 체험했던 것처럼 주님을 체험했던 것처럼 저는 시나큐스 교회를 이제 떠나야 되고 버지니아 비치로 더 큰 뭐 승진하면 승진이고 승진해서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막 주님 이 교인들 어떻게 막 그러면서 잠을 자는데 주님께서 너무 큰일나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강을 거슬려서 제가 조그만 배를 타고 모를 잡고 올라가려고 해를 썼는데 제 뒤에 보니까 줄로 큰 배가 연결되는데 거기 교인들이 다 타입니다. 오마이가 나는 조그만 배에서 막 노를 줘서 배 위로 올라갔는데 줄로 큰 배가 묶여서 따라오냐고. 근데 그때 꿈에서 너무 선명하게 주님께서 그 모자는 걸 놔라 막 그러세요. 그래서 그걸 딱 놓았어. 놓은 순간 어디서 무슨 순풍이 왔는지 배가 앞으로 막 가면서 강을 막 강 상류로 막 전진을 올라가는데 큰 배가 뒤에 딱 끈을 묶었으니까 당연히 따라오죠. 그래서 강을 고비에서 돌아가니까 강가에 큰 들판이 있고 비스듬한 언덕에 사람들이 수만 명 모였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고 계시다. 예수님 보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을 실제로 우리 삶에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 사도 요한이 체험했던 그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도 바울이 다 체험하고 성경의 3분, 신약성경의 3분의 1을 썼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체험하고서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 각자 기도하실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저희가 진짜 주영성은 귀로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들여다보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만져보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만져보았고
이걸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저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우리 각자 기도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시며 저희들을 무조건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역사심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요한의 참 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주님을 직접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체험과 사도 요한이 계속적으로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교제를 계속 누림으로써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KPM 동역자 모든 또 이 말씀을 인터넷으로 듣는 모든 분 한 분 한 분 위해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소서. 사도 요한님 체험한 모든 교제의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좀 나이다. 아멘.